안녕하세요, 민구리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우선 지난 4개월 동안 아무런 영상이 올라오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구독하고 기다려주신 400명이 넘는 구독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게임패드는 왜 들고 있냐고요? 이제 카메라를 게임패드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드디어 이걸 만들었거든요. 8축 오버헤드 모션 컨트롤 크레인. 유튜브 채널 오픈의 이유였던 메이킹 영상을 만들다 보니 큰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하나의 과정마다 카메라를 다시 세팅해야 된다는 것이었는데요. 카메라 세팅을 하고 작업을 하고 또 옮겨서 세팅하고 촬영하고 이렇게 장비 사용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은데 오히려 카메라 세팅 시간이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잡아먹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제작 흐름도 끊기고 집중력도 떨어지고요. 당연히 생업에도 지장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짧은 고민 끝에 이 녀석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간략한 제작 과정 보러 가시죠.
올해 1월부터 기획에 들어갔던 이 프로젝트는 일을 하며 틈틈이 진행을 하여 최근에 완성을 했고요. 실제로 소요된 시간으로도 거의 세 달에 육박할 만큼 개인적으로는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제작 영상은 몇 분 만에 끝나버렸지만요. 평생 동안 체결했던 볼트의 양보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볼트의 양이 압도적으로 많을 정도니까 어마어마하죠. 평범한 디자이너인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동시에 많은 것을 공부해야 했습니다. 설계와 부품 가공, 조립, 전장까지 모든 것을 직접 할 수밖에 없었고요. 특히 전기전자 쪽은 거의 문외한이거든요. 상당히 많은 공정들이 처음 해보는 것이기도 했고요. 실제로 작업 시간의 3분의 1 정도는 제작하며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소요되었고요. 중간중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었습니다. 그래도 만들고 싶다는 집념 하나로 집요하게 완성한 큰 도전이자 모험이었습니다. 좀 더 잘 만들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과 앞으로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지만 제작을 하며 좋은 아이디어와 경험을 얻는 시너지 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추후에 시간과 비용이 마련되는 기회가 오면 멋진 장비를 제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벌써부터 설렙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여하튼 이제 즉각적이고 자유로운 카메라 세팅이 가능해졌고 더불어 모션 컨트롤과 스탑 모션까지 가능해져서 여러모로 유용하게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제작 속도가 조금은 더 빨라지길 기원하면서 다양한 메이킹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엔딩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Thank you.